자, 이번에 할 게임은 60초 핵 폭발에서 살아남기. 자, 오늘은 짜르본바 난이도를 클리어할 예정입니다. 저는 또 이제 게임을 잘하다 보니까 한 번만에 짜르본바를 깰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밍은 엄마로 할게요. 한 번에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오늘 바로 갑니다. 파밍, 스피드 파밍, 구급, 물, 손전등. 오케이, 제발. 책, 티미, 물, 식량. 물 하나밖에 못 챙겼어 지금. 식량은 많이 챙겨놔야 돼. 그 다음에 바리게이트를 쳐놨네. 라디오 챙기고, 방독면 챙기고, 자물쇠 챙기고, 가서 넣어주고, 힘이, 도끼, 오케이. 메리제인, 책. 그렇지. 메리제인 챙길 때 삐리릭 소리 나는 거 재수가 없네. 어? 탄약. 그렇지. 넣고, 바들. 가는 길에 식량 하나 넣어주고, 가서 구급상자, 음식 넣고, 물, 플래시라이트, 이거, 물 하나 더. 아, 물 못 챙겼어. 와, 저거 챙길 수 있었는데. 와, 의의가 없다. 어디 보자. 과연 이번에는 제발 지도만 없지 괜찮은 것 같은데? 재료는 지도만 없어. 음식이야 파밍하면 되는데 말이 쉽지. 어? 아, 말이 쉽긴 하지. 어? 음식만 파밍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 총, 지도, 음식만 없어. 나머지 다 있어. 살충제 뭐 이거는 없어도 그렇고 그저 그렇고. 파밍 갔다 올까? 아, 음식 너무 없는데 이거? 2일차. 그리고 아까 누가 체스판까지 같이 보내면 뭐 물, 식량 이런 거 챙겨온다는데 그거 맞아? 진짜야? 체스판 들고 보내면은 물이랑 식량 가져와? 굴하지? 아니지? 체스판이랑 물이랑 식량이랑 의미가 없지 않을까? 도박하고 나가서. 자, 이번에 누구 보냈느냐. 어쩔 수 없다. 메리제인 갔다와. 아니, 엄마 갔다오세요. 엄마 진짜 믿을게요. 어머니, mother, mother.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줘야 마네가 좋더라고. 이거 꿀팁이에요. 아무데선 알려주면 안돼. 이거 진짜 내 꿀팁이거든. 머리 이렇게 잘 쓰다듬어주면 음식 많이 가져와. 내가 필요한 거. 어? 이거 완전 꿀팁이야. 잘 보세요. 이제 산타클로스 온다 이제. 어? 바리바리 싸들고 온다 이제. 다 들고 온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들고 온단 말이야. 일단 물 다 주고. 와, 또 물이 샌다고? 라디오 지키고요. 벌써 악재가 뜨네. 5일차. 아, 체스판 안 보네. 그 낚시일 것 같아. 그럼 방독면 못 씌우는데? 하나밖에 못 들고 와가지고. 가방 없으면. 아, 이거 샤워 이벤트가 벌써 나왔네. 안 좋은 이벤트가 이렇게 잇따라 나오는 거 보면 나중에 좋은 이벤트들만 나오려고 하는 건가? 맞지? 탄약 사라졌거든?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어? 왜 이렇게 깨끗해 보임? 환풍 시스템 고치는 데는 책이 최고죠. 7일차. 왜? 왜 메리제인? 왜 메리제인?
아니 왜 메리 제인? 아니 왜 병에 걸려? 어? 우리 사랑스러운 메리 제인이 일기를 쓰고 있다. 쓰지마. 8일차 일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물 치료하자고? 치료할까? 그냥 버리는 게 알맞다고? 아 치료하고 엄마 믿자. 초반에 너무 애들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엄마 믿자. 아예 엄마 믿어. 9일차 엄마가 가지고 오면 괜찮아. 원래 파밍 나간 사람을 계속 믿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게임 자체가 쓰고 일단 믿어야 돼. 라디오 고치는 이벤트 이거 잘하면 고장나거든. 10일차 아 잘하면 고장났네요. 부셔버렸네 그냥. 전화벨 팀이 보내고. 아 엄마 왔다. 가져왔나? 봐봐 내가 머리 쓰다듬으면 뭐 가져온다 그랬어. 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져온다 그랬죠. 예? 봐봐 밥 4개 물 4개 라디오 구급상자. 어? 이거 1급 기밀이야. 머리 이렇게 쓰다듬고 보내면은 다 가져와요. 산타클로스 얘기했죠? 예? 아 상태 아주 좋아요. 지금 이제 지도만 거의 없는 거라 보면 돼. 지도만 이거 진짜 엔딩 보자 이번 판. 어? 할 수 있다. 한 번 더 초반 파밍 한 번 더 보낼게요. 안정적일 때 한 번 더 보내놔야 돼. 어 미행 안 붙었지? 아 미행 안 붙었어. 오케이. 아 좋아요. 12일차 오케이. 해보자 한번. 할 수 있다. We can do it. 다 주고 물 밥 자 이번엔 누가 갈까? 이렇게 된거 아빠도 보내자. 어? 우리 집안 가장들이 할 수 있어. 아빠는 머리 이렇게 아 아빠 머리 쓰다듬으면 안 돼. 턱수염 쓰다듬어 줘야 돼. 이거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진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어? 아 체스 진짜 들고 보내자고? 음식 진짜 가져와? 아 너무 까칠거리는데? 아빠 수염? 그럼 체스판 같이 보낼게요. 굴하기만 하세요. 뭐 체스판에 이거 이 체스 돌로 자판기에 넣어서 음식을 가져온다는 말이 있는데 굴하면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13일차 오케이 일단 아빠 보냈어. 이제 믿을 수밖에 없다. 물, 밥 라디오 듣는 이벤트 아버지 믿습니다. 14일차 지금 상황 제일 좋아요. 음식 많아가지고 여유있어. 어 정보랑 이제 소식이 됐고 정보 소식 들었고요. Father 빨리 컴 빨리 컴백. 15일 메리제인이 오늘도 멍청하네. 또 교육시켜주고 홈스쿨링 이거 잘하면 또 아이템 나오지 않나? 홈스쿨링? 노크소리 아 오늘 안 나왔네. 원래 나오는데 다 주고 다 줘. 에이 다 줘. 아빠 없는데 의사가 문을 두드리고
물자가 필요하다. 이거 나중에 의사한테 어차피 주면 나중에 치료해주거든? 우리가 나중에? 먼 훗날? 전부 다 치료해주지,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힐러야. 얘한테 물 주면 나중에 언젠가 와서 치료해줘. 근데 물이 애매한데? 근데 아까 체스판 보냈으니까 여러분 말 믿고 줄게요. 아니 목마름 때 어차피 줘도 상관없어. 탈수 때 주고 목마름 가나 목마름 때 줘서 돌아오나 의미 없어요. 주자. 17일차 일단 물 줬어 의사한테. 어? 연금 드러났다. 애들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게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애들 얼굴 좀 보자. 해줘야겠다. 메리진 더 이상 이거 안 놀게 해주면 여기 다 부술지도 몰라. 해줄게요. 눈 가렸잖아 지금. 눈빛 가렸어. 살기 숨긴 거야. 18일차 도끼 없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에이 뭐 애들 놀다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원자력 개미. 이거는 이것만 알면 돼. 원자력 개미 이거 나오잖아? 절대 팀이 누르지 마세요. 누르면 맨날 스프캔 날아갑니다. 엄마가 누르는 게 맞아. 원자력 개미? 쓸데기 없는 소리. 어? 일단 19일차인데 아빠가 감염됐고 티미는 모욕감을 느꼈대. 돌도레스가 개미 미친듯이 발로 밟았대요. 테드가 가져온 거 체스판 그대로 가져왔고 물 두 개 이거 그냥 주워왔고요. 그냥 구란데요? 체스판은 그냥 갖고 돌아 그냥 갖고 돌아왔는데? 어? 아니 체스판으로 뭐 자판기 뭐 한다며. 체스판 하면 무조건 물 가져온다고? 전혀 연관없는 이벤트인데? 체스랑은? 일단 아빠 치료해줄게요. 아빠 수고했으니까. 뭘 수고했는지 모르겠는데 물 두 개 가져왔으니까 아빠 치료하자. 한 번 더 파밍 보내자. 어차피 미행 안 붙었어. Get him. 왜 벌써 침입 붙었지? 아니 왜 19일 때 침입이 나와? 어? 왜 강도가 벌써 왔지? 20일차 에이 그냥 심심하다가 지나가다 들렸겠지. 설마. 그지? 그냥 우연치 않게 왔을 거야. 팀이 나갔다 와라. 믿는다 팀이. 21일차 믿어. 아 팀이 머리 안 쓰다듬어줬다. 아 팀이 머리 쓰다듬어줘야 되는데. 삐진 거 아닐까? 안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머리 안 쓰다듬어줬네. 아 이거 무조건 지도만 보여주면 아이템 주는 건데 지도 없다. 22일차 제발 밥. 젊은 아가씨가 오늘 우리를 찾아왔는데 쌍둥이 오빠를 구해달란다. 아빠 나갔다 오세요. Father. 23일 생존자 이벤트 하나 해냈고 이거 못한다. 이거 군 엔딩 못 보겠는데? 정부 엔딩? 지도가 없어. 24일차 지도 관련 이벤트만 연속으로 나오네.
물, 물, 밥. 아, 둘 다 없고요. 팀이 있죠, 알아. 야, 팀이야. 재미없어. 문 앞에 있잖아, 빨리 와. 어디 막, 어?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들어와, 빨리. 문 앞에 있잖아. 아, 이것도 아이템 없네. 봐봐, 문 앞에 있었네. 어? 뭐 가져왔지? 아, 일단 지도는 안 가져왔다. 음식 좀 가져온 것 같은데? 물 3개, 도끼 하나, 심지어 감염도 안 됐네? 어? 키미는 감염에 좀 괜찮은 것 같아. 보통 나갔을 때 감염 잘 안 당하는 것 같아. 파밍했을 때. 일단 미행은 안 붙었고요. 근데 미행 안 붙었는데 왜 강도가 들어왔지 아까? 밥. 아, 이젠 밥이 없네. 한 번 더 파밍 나가. 에라이 모르겠다. 악취의 원인을 제거해야 할까? 제거하고요. 27일. 어, 감염 안 당했다. 가끔 감염 당하거든. 오케이. 나이스. 통조림 하나 발견. 밥 주고. 자, 이번엔 메리 제인 나갔다 와. 한 번 더 속아본다. 체스판. 자판기 갔다 와라. 메리 제인은 코 만져줘야 돼. 머리는 떡져서 못 만지겠고. 오케이. 갔다 와라. 할 수 있다. 28일차. 일단 물 주고, 물 주고. 티미는 탐사해서 무사히 돌아왔는데 얘는 감염물 안 당하는 대신 왔을 때 항상 다쳐. 맨날 잘라줘야 돼. 어? 근데 나 이제 강도 들어오면 막을 게 없는데. 도끼 써버리면 막을 수가 없는데. 일단 안 할게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지금 이거 쓰면 안 돼. 강도 들어오면 한번 막아야 되니까. 어, 노크 소리. 팀이 뚜드러기 났네. 병 걸렸고요. 어차피 메리 제인이 가져오면 돼. 구급 상자. 아, 생존자들이 우리한테 물자를 좀 나눠달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많이 있는 게 물이니까 물 하나 주자. 엔딩 보려면 이거 해야 돼. 있으면 줘야지 뭐. 30일차. 감격의 눈물과 미소와 포옹을 한참이나 주고받았대. 고마운 줄 알아야 될 텐데, 정말. 밥 주고. 낡은 가방을 어깨에 꺼져. 31일차. 아, 팀이야. 일단 팀이 다 줄게요. 너무 괴롭다. 잠을 잘 수가 없어. 아, 이거 구급상자 써야 되지 않나? 이거 원래 있으면? 이거 아니면 뭐였더라? 전부 다 이거 미침이지. 이거 없으면 미침 뜰텐데. 노크 소리 32일차. 아빠 미칠 것 같아. 어, 아무도 안 미쳤다. 오, 나이스. 아무것도 없었어. 오케이. 물 주고. 생존자들이 지금 도끼 달라 그러거든? 생존자 엔딩을 한번 노려볼까 이거? 지도 없어서 군 엔딩 못 보거든? 이거 도끼 줘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이거 해야 돼.
지도가 없어서 군엔딩은 진행이 안 돼서 33일차 아빠 다 죽어요. 아 지도 이벤트 지도 없죠. 자 이제 메리 제인이 찰칵. 버려진 탱크 조사 팀이 다친 김에 갔다와 메리제인이 찰컥 그렇지 메리제인 왔네. 35일차 뭐가 좋았지? 음식 좀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어 지도도 가져왔다. 총도 가져왔어. 체스판 그대로 가져왔고 스프 1개 물 2개 야 엄청 많이. 야 잠깐만 스프 3개는 뭐지? 아 탱크에서는 소총 하나 나왔고 메리제인이 체스 그대로 가져왔고 뭐, 스프 하나 물 두 개 지도 하나 스프 세 개 가져왔어? 와 대박. 아 진짜네? 체스판 그걸로 그걸 진짜 했나봐. 스프 세 개 얻어왔어. 오 개꿀인데 이거? 근데 감염당했어. 어떻게 하지? 자 이제 입 줄일게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입 줄일게요. 더 이상의 아니야. 어차피 의사 오지 않나? 이번 판 의사 했나? 이제 미행 붙었어. 좀 이따 의사 올려나? 일단 줄까? 아이스크림 트럭 이벤트 또 나왔다. 이거 점점 게임할수록 원래 처음에 아이스크림 트럭 발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숯불 그릴 내가 저번에 했거든?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근데 또 나왔어요. 이거 점점 게임할수록 완성되나봐. 맞지? 36일차 아빠 왜 다쳤어요? 지도도 고장났네? 무기 생겼다. 대포 연결했어. 이제 바퀴랑 뭐 다른 거 있으면 되나? 야 지금 이제 의사만 존버하면 되는 거지? 맞지? 오히려 괜찮은 거 아니야? 의사만 오면? 전부 다 회복이잖아. 어? 존버는 승리하는 거 맞지? 거미 잡는 이벤트 37일차 오케이 거미 잡아서 물 하나 얻었고요. 식량 웬일로 지금 엄청 많아. 어? 근데 다 죽어가긴 하네요. 몸으로 마레오 게임을 하는 거 어떨까? 지금 지루해가지고 이거 한다고 하는데 이건 하게 하자. 노크 소리 의사 왔다. 아 됐는데 아 치료 안 해도 되는데 아씨 그럼 게임 너무 쉬워지잖아. 아 필요 없는데 의사 왔네. 아 뭐야 이거. 어 잠깐만 라디오랑 물 교환할까? 어차피 아 잠깐만 할까? 우리 어차피 생존자 이벤트 볼 거면 라디오 필요 없잖아. 군엔딩은 진행이 안 돼. 어차피 지도가 없어가지고 맞지? 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 물 몇 개 있지? 아 근데 라디오 멘탈 케어 하는데 또 쓰지 않나? 아 근데 교환해. 물이 최고야 생존. 어? 39일차 와 이런 장면 흔치 않은데 어? 이게 아주 보기 좋네요. 어?
아니 근데 의사 언제 오지? 뭐야 이거 상처가 미칠 듯이 아픈데 패드 이거 설마 죽나? 아 감염되나? 41차 다 치료됐다. 잠깐만 의사 왔나본데? 의사 왔다 갔나봐. 다 치료됐어 지금. 밥 물.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물을 달라며 찾아왔다. 근데 아까 걔네들이야. 우리가 처음에 어? 아 예전에 찾아왔다는 거지. 물을 달라며 찾아왔던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런 거 같은데. 오케이 다 치료 끝냈고요. 존버는 승리했다. 이제 진짜 버티기만 하면 돼. 41일차 야 식량 엄청 많아. 어? 파티 열어. 파티 열어.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파티 열어. 오케이. 라디오 없고요. 어 노크 소리. 42일차 아이 뭘 아껴. 어? 어차피 필요한 것들만 줬어. 어? 쓸데없이 안 필요한데 주진 않았어요. 보자. 쌍둥이들이 와서 교육을 위해 책이 필요하다. 아 책도 주고요. 얘네들한테 뭐 줬지? 책도 주자 일단. 43일차 쌍둥이만 믿자 이제. 쌍둥이 존버하면 되나? 쌍둥이가 캠프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케이 빨리 완성해라. 물 메리제이는 심란하고 외롭다. 아... 지금 학교에 갔다 오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갔다 와. 하고 싶은 거 다 해. 44일차 지금 상황 괜찮아 죽었나요? 괜찮아 기분 전환하고 오겠대. 올 때 뭐 가져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이 이벤트는 미행이랑 상관없어요. 미행이랑 관련 없어. 체스 쓰고요. 45일차 이거 무난하게 엔딩 보겠는데 이거? 어? 눈 감고 해도 엔딩 보겠는데? 이번에는 누가 수프를 몰래 먹었을까? 근데 몰래 먹어도 되는데? 어? 아니 먹고 싶은 대로. 누가 먹었지? 아빠가 먹었구나? 46일차 테드가 진짜 먹으려 그랬는데 걸려가지고 다시 올려놨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예? 밥 줄게. 이렇게 받아 먹으면 되는데 왜 자꾸 몰래 먹으려 그래. 어? 가장 좋아하던 음악 선생님 주소를 알아냈다. 아니 약간 학교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음악 선생님 만나겠다고 하는데 갔다 와. 다녀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 하면 하모니카 얻어. 47일차 아니 뭐가 안 돼요. 하모니카 얻었구만. 오 왜 이렇게 쫄보가 많아. 어? 뭐가 안 돼요. 하모니카 얻고 왔구만. 하모니카 있으면 강도 침입 한번 막아준단 말이야. 예? 다 주고 밥 주고. 메리제인이 밤에 몰래 이렇게 나가려고 해? 아 야 나갔다 와. 다치면 너 책임이야. 나 치료 안 해줘. 구급상자도 없어. 48일차 하모니카 소리 뭐냐? 왜 또 멀쩡하지? 저번에 보냈을 때 싸워서 돌아왔거든? 다쳐서? 아무 일도 안 생겼네.
물 주고, 물 주고. 뜬금없이 악기를 연주하고픈 강렬한 열정이 들고 난다. 이거 연주하면은 그 누구 들어오지 않나? 귀뚜라미였나? 어, 얘네들한테 연주해주면 또 뭐 음식 주지. 들어왔을 때 우리 귀여운 찍찍이도 왔어. 어, 얘가 찍찍인가? 소리 바뀌었네. 어, 둘 다 찍찍이네. 보자. 물 주고요. 봐봐, 이 바퀴벌레들한테 하모니카 불러줘. 그럼 음식 줘. 51차 거의 팅커벨이야. 어? 아, 좋았다. 물 하나, 밥 하나 줬어. 어? 야, 진짜 이거 버틸 수 있겠다. 음식은, 음식은 충분하다. 어? 50일 때 지금 식량 이 정도면 해장거야. 낡은 가방을 꺼져. 얘는 진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51일차 많이 있어도 줄 필요 없어. 저거는 물 주고, 밥 주고, 밥 주고. 바퀴벌레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고양이만한 바퀴벌레가 있는데, 아, 책을 줘가지고 지금 이걸 할 수가 없네. 감염되나? 52일차 노크 소리. 어, 감염도 안 당했어. 어,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어? 어, 왜 이렇게 운 좋냐? 뭔가 엄청 행운판인데 이거? 아! 엔딩이다! 끝! 아, 너무 쉽게 깼다. 어? 생존자 엔딩 봤구요. 야, 이번 판 진짜 운 좋았다. 위험한 거 거의 없었어. 어? 다 웬만해서 다 시도해봤는데 다 성공이었어. 야, 올 생존이야, 게다가. 어? 역시 초고수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자, 올 생존, 어, 짜르본바 엔딩을 봤구요. 다음에는 이거, 그, 아이스크림 탱크? 이거 한번 해보자, 트럭? 나중에 이거 한번 시도해볼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